양지머리를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아, 양지머리도 구워요? 네, 이렇게 장에다가, 장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고소한 게, 이야. 그것분들이 좋아할 만한, 고소해서 전국 모든 분들이 좋아할 건데요. 네. 저. 그 다음에 요 전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전복은? 완도에서 왔어요. 완도에서.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와사비장이 지금. 와사비장이. 아, 찍어 먹는 것 참 다양합니다. 얘는 네. 와사비장에. 쫄깃쫄깃한 게, 이게, 이 전복도 크게 커야 맛있어요. 아주 큼직한 전복을. 우리 대표님이 42살인데 아. 35세 같이 보여요. 오, 얼짱. 비글이 뭔가 물어봤더니 네. 이 생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럼 양대창 어떻게 먹어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양대창. 이 소의 양대창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대요. 근데 그 귀한 부위를 이렇게 또 양념까지 해가지고 구워주셨는데 맛있어. 양대창 구이는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찾는 고급 음식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육회를 또 이렇게 다져가지고 까지 했는데요. 이 육회에 또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다른 육회를 하는 게 있다면? 생고기를 24시간 숙성을 시켜서 숙성해서 생고기를 얼리지 않은 생고기를 24시간 숙성시킨 생고기 육회. 오늘 제대로 먹방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닥기라고 해요. 다닥기. 이렇게 이제 소치로. 아, 이거 동영상 찍으면 아주 멋있겠네요. 다닥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약간 그슬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참치 다닥기도 있고요. 요건 무슨 다닥기예요, 사장님? 네. 소고기. 소고기 다닥기입니다. 얘 어디다 찍어 먹어요? 예, 와사비 찍어 드시고. 와사비 이렇게 찍어 먹으면. 꼭 초밥 같이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건 흔치 않은 요리인데. 네네. 자. 와, 오늘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기운이 막 납니다. 네. 대박이에요. 와, 좋습니다.